누구게요?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? 바로 한국 역도의 전설적인 간판 스타 역도 여제 전 국가대표 장민환 선수인데요. 안경을 쓴 채 머리를 반 묶음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선수 시절과는 확 달라진 모습, 많은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장민환 씨의 근황에 대해서도,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안지성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. 안 기자님, 아니 우리 장민환 선수 저 너무 좋아하고 팬인데 네. 대한민국의 뭐 간판 아니겠습니까, 역도.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네, 장민환 선수가 지금 그 저 사진 자체는 2019년도에도 한번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 장민환 선수가 미국에서 그 전에 2016년도에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자기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먹고 34살이란 나이에 2017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. 예. 근데 일시 귀국했을 때 2019년도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저 모습을 좀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. 그렇죠. 예전에 현역 시절 때 한 115kg. 예. 예. 사실 그 체량급에서 가장 무제한급에 출전하면서 어떻게든 중량하려고 했던 되게 노력해서 그거의 고충을 굉장히 많이 밝혔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타고난 체질은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체력 안에서는 그 체급 안에서는 굉장히 왜소한 체력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몸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고 하루에 스테이크 막 10장씩 먹으면서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이제 현역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몸을 좀 가꾸는 과정에서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셔서 지금의 몸매를 찾으신 것 같고요. 네, 다이어트를 한 거군요. 네, 뭐 그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좀 하셨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에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. 근데 얼굴을 지나가면 못 알아볼 정도잖아요. 근데 굉장히 예전에 그 선한 모습은 또 남아 있으셔서 장민환 씨의 모습을 보고 이 선수가 아닌 장민환 씨의 그 여러 가지 행보들 특히 그 자신의 이름을 건 이사장 재단에서 이사장으로 또 활동 중이신데 거기서 굉장히 또 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을 응원하고 있어서 그런 행보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장민환 선수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안지성 기자님 다음 주 사연남에서도 또 독특한 관점으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